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난번에 여기 리토의 마을을 와서 사당을 키고 포인트 찍었죠. 끝났는데 여기 어차피 뭐 사당이 되니까 바꿔주고 일단 이쪽은 설산 구역이라서 지금 옷을 샀거든요. 그냥 가면 얼어 죽기 때문에. 여기 꼬마애가 미션을 줬던 것 같은데. 어디였지? 여기 요 남은 것 같아요. 조나무에서 요쪽 앞쪽으로 날아가면 사당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. 어디지? 위였나? 여기도 사당. 왠지 찍었던 데 같아요. 그쵸? 말 타고 가는 게 나으려나? 그냥 가는 게 나으려나? 저 위로에서 넘어가죠. 위로 가는 게 낫겠다. 못 올라가나? 꽤 높네요. 저로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했는데. 방향은 이쪽은 맞으니까.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저기인가요? 저번에 올라가려다 실패하고 워프했었는데.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. 뭐지? 아하. 그냥 포인트만 찍어놓고 이동할게요. 여기 위쪽인 것 같은데. 저 위에 다섯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? 비석이 있는데 저기도 사당이 있습니다. 근데 저거는 사신술을 깨야지 할수 있는 곳이라 일단 포인트만 찍어 놓을게요. 사신술을 깨야 여기 애들이 순서를 알려줘서. 뭐 없나? 자,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질 텐데. 요렇게 해도 괜찮네요.
강한복이 있으니까 뭐. 딱 봐도 코로브네요. 뭐야? 새 사슬에 걸렸네. 블랙인 것 같은데, 보코블린. 블랙이죠? 썰렁버섯 하나 얻었고요. 이 앞에 코끼리 같은 녀석 있네. 거대 코뿔소. 특급 고기를 주는 소중한 먹거리 수단. 멀어서 맞진 않고 있습니다. 스노우 옥타 찍었고요. 지금 보코블린들이 발견했네요. 에이. 코로그 열매 좀 얻고 갈랬더니. 이쯤 되면 못 올라오게 되니까 됐고요. 대충 스탬프만 찍어놓죠. 나중에 몬스터들 잡고 다닐 때 오면 되니까. 자, 여기는 리토조 활 연습하는 비행 훈련장이고요. 원래 미션으로 메인 이벤트로 와야 되는데 먼저 왔습니다. 보물상자 급의 아이템들이 있으니까. 뭐 하나 버리자. 숙사였나? 그게 가능한 활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사당 찍으러 왔고요. 여우가 포인트가 안 찍히네. 샤타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키튼이 와 있네요. 자, 일단 마을로 워프 할게요. 마을의 상대로 뛰어다니다가 맞고 싶진 않아요. 일단 마을로 가서 여기가 가기가 편한가? 황야의 탑에서 이렇게 돌면은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, 일단 이렇게 돌아볼까 하고 있거든요. 여기 어차피 주둔지 쪽이라서
아니다. 그냥 이 아래쪽 한번 가보죠. 변심이 막 들끓죠. 처음 왔을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든 워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좀 깨졌죠. 옷은 뭐 벗어도 될 것 같고요. 어? 안 되네. 자, 지금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 탑이 안 보이는데 탑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먼저 온 건데 사당이었나요?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저번에 찍었던 곳 가다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 노선을 좀 바꿔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라서 좀 속도는 떨어지고 헐 몬스터들이 있는 위험한 위치. 하지만 스태미너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죠. 절벽에 닿을 수 있을까요? 사단 가려고 일로 온 건 아닌데. 다행히 안 미끄러졌고요. 능선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설마 저번에 절벽에 문양 있는 거 지금 그 포인트는 아니겠죠? 설마 아니겠죠? 아 싫다. 번개는 미리미리 잡아주는 게. 어우 깜짝이야. 평소 같으면 좀 놀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화살을 주워갈 텐데 사진 찍었고요. 왠지 불길한 예감이 없어지질 않는데 빨간 건 뭐지?
요쪽이 지금 아까 사당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닌가? 높이를 좀 보고. 광상들이 모여있습니다. 근데 망치가 없어서 폭탄으로 처리해야 돼요. 하나 더 있었네. 전기통구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무시하고. 올라가고 있습니다. 도대체 사막이랑 전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. 더 떨어졌어?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그 고론 마을에서 팔고 있는 그 갑옷같이 생긴 의류 입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. 아이스 키스. 얘도 별로. 별을 어디다 찍어놓은 거지? 위치는 이쪽이거든요. 탑이 없는데. 진짜 사당 같은 느낌이네요. 제가 찍고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. 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가긴 또 아깝고. 산이 꽤 높네요.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탑이 있긴 있네. 서핑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력이 별로 없네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탑이 산보다 아래에 있어서 다가가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. 앞에 있고요. 여기서 가는 게 나은가? 저기서 가는 게 나은가? 비가 오는 느낌이지. 여기 거긴 것 같은데. 탑이 몇시를 가리킬 때 활을 쏴라 그랬나? 자, 게이드 탑에 도착했습니다. 지난번에는 탑을 못 찍었는데 이번이라도 찍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.
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. 탑 정상에 아저씨가 있는 것 같아요. 활성화를 안 시키고 가면은 워프를 못 하기 때문에 게르기라서. 자, 다 올라왔고요. 사막 쪽 두 번째 맵을 수집할게요. 이쪽은 거의 산 지역일 것 같은데. 자, 사당 미션 포인트가 어디려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. 하품이 나네요. 산 지역이죠. 스탬프 삭제하고 일단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. 이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뭐지 이건? 그냥 돌인가?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지? 지금까지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대화하기도 뻘쭘하고. 하는 걸로. 자,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가단이 대충 이쯤에 있을 텐데 본부가. 아까 지금 또 고민이거든요. 일단 여기 찍었고, 이쪽은 여기가 탑일 텐데 꽤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바로 앞에 하나 있긴 한데 뭐 지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미션을 아직 안 받았는데 여기가 그 일곱 번째 여신상인가 뭔가 찾는 게 있거든요. 그거라서 일단 넘어가 보죠. 어딘진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
기회 되면 다시 하면 되니까. 오자마자 코르그 열매가 있는데, 이거는 활 쏘는 미션일 텐데. 귀찮은 건 스킵. 자, 일단 요로 쭉 올라가면은 꽤 추울 거야. 나비 놓쳤고요. 앞쪽에 늑대 같은데, 코요테네요. 늑대랑 코요테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. 대충 이쯤이고요. 아이고, 눈부셔라. 이가단 본보를 좀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구석으로 올라오긴 했는데, 그렇다고 경사가 뭐 완만한 건 아니네요. 진짜 약간 채우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잡을 게 많다는 거는 미끄러지기도 힘들다는 소린데, 딱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? 다 있는 녀석들이고. 나비, 설렁설렁 나비 찍었습니다. 이쪽 방향이면 갔던 탑이고, 잠자리인가? 뭔가 날아다녔는데. 잠자리 맞네요.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죠. 고고 제비꽃. 고고 버섯이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. 코요테에게 미끼를 주고. 상급 고기를 얻었습니다. 자, 이가단 간그 뭐지? 본부 가는 길이 이 아래쪽 가는 길일 텐데. 만나기도 귀찮으니 위쪽으로 해서 가고 있어요. 이 근처에도 사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위치는 지금 모르겠어요. 뭐 딱히 센서에 걸리는 것도 없고.
여기가 코가조 코가래. 그 뭐지?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망아의 기억력. 아무튼 코가님이랑 싸우는 위치인데 이가단 대빵. 이가단 두목이랑 싸우는 위치인데, 춥네요. 요쪽인 것 같아요. 얼음 리절 보스. 밖에 없구나. 요리 아까 좀 많이 만들어놔서 하나 먹고 잠자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쪽에 지금 사당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올라가 볼게요. 가서 없으면 그냥 끝내는 거고 사당에 있으면 사당 포인트 찍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. 어차피 리토 마을은 오사로 간 거여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. 저큰 얼음이 사당인가 본데요. 리절 보스. 설렁버섯. 얼음 녀석이 보이고, 잠자리, 잠자리. 설렁왕 잠자리 잡을 수 있겠죠? 그나저나 리절 포스가 있어서 고민되는 상황이고, 불의 화살이 딱 두 발밖에 없어요, 또. 뭐야? 이 정도면 뭐 거의 자살급. 이게 뭐지? 없나? 자, 좀 너무 멀긴 한데 맞을까요? 아이고, 틀렸네. 망했네요. 한발 버렸어. 파이어로드가 있긴 한데. 점프했다가 맥스 트러플 같은 느낌. 버섯의 최고봉. 요걸로 쏘는 방법이 있죠.
근데 안 맞았네요. 망했네. 스태미나가 짧아가지고 그냥 끝났어요. 이런 파이어 로드가 있긴 한데 두 마리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. 일반 화살로 바꾸죠. 준비 잘될 필요가 없어요. 필요가 있겠네요. 이런 두 개나 버렸어. 맞았고. 맞추면 5초를 안 하는데 안 오네요. 딴데 갔어. 너무 좀 돼가지고 힘드네요. 그래도 화살이 좀 많아서 화살 걱정은 없는데 더럽게 안 맞네. 어이, 진짜 안 맞네. 위치를 좀 바꿀게요. 아이고, 안 쐈는데 맞아. 맞았다. 개인적으로는 좀 가까운 데서 맞추고 파이어로드로 좀할 생각이었는데 왜 계속 누워있지? 요 녀석이라도 얘도 너무 이게 타이밍이야. 이렇게 안 맞았나? 그냥 여행자의 활이 날것 같은 느낌? 이래놓고 안 맞고 있습니다. 오이씨. 맞았다. 안 맞았어? 요정 다섯 마리죠? 안 되는데, 이러면. 나가린데요. 광역 마법이라서 이거 너무 멀어서 맞질 않네. 움직이는 걸또 맞추려니까 힘들고. 파이어로드 하나도 안 맞았어요. 기분 나빠라. 화살을 그렇게 많이 쏘는데 저기 아까 쐈던 화살들인 것 같은데
3개 수고했고요. 다시 한번 바이오로드 에임을 뭐야 또 맞았어? 맞았다. 아싸. 쓰레기 같은 아이스 로드.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살 소집 좀 하죠. 가죠. 아니야. 화살 내놔. 사다 어디 갔어? 아까는 두 마리라서 한 마리라도 먼저 죽이려고 난리친 거고요. 불쏘시개로 바꾸고 불을 지펴주고 파이어로드 다시 아니다 횃불로 하죠. 장작 한 번에 잔뜩 붙여주고 바람이 꽤 많이 불죠? 상승기류. 뭐야? 방패가 탔나 보네요. 냄비 뚜껑으로 바꿔주고. 여기 한번 찍겠다고 화살을 한 20개 넘게 썼네요. 불화살도 버리고. 됐다. 쿠이타카의 사당에 도착했고 지금 포인트 찍었습니다. 그냥 꺼도 되긴 하는데 야광석 몇 개만 더 죽고 끝낼게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